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매일 컨텐츠는 신규 차량을 리뷰해볼게요. 인터넷 남부산드레스. 여기 보시면 4인승에 매머드 밀스펙 배트리어트라고 있을 거예요. 차량의 제온이 별로 높진 않아요. 근데 얘는 오프로드 차기 때문에 직접 산에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171만 달러. 하지만 보안계약을 15번 완료하면 120만 달러에 판다고 하는군요. 구매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스펙 배트리어트. 보시면 허머 H1이랑 완전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 엄청나게 긴 가로폭, 앞에서 보시면 위로 붕 떠있는 느낌, 동그란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레이 같은 경우는 원본 차량이랑 살짝 다르군요. 장갑차 같은 차체와 튼튼한 타이어. 이쪽에 보시면 후드 잠금 장치, 얘를 여시면은 후드가 열려요. 본넷 위쪽에 에어덕트는 거의 창문만한 크기. 진짜 원본 차량인 H1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맘만 먹으면은 여기다가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근데 그 상태로 달리면 안 되겠죠? 튼튼해 보이는 뒷모습, 타이어 두께도 엄청나고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의 기택각. 그렇지. 보시면은 후드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어 뭐야, 잠금 장치도 같이 올라가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거대한 엔진이 달려있어요. 1,2,3,4,5,6,7,8,8기통. 뒤쪽도 열리고.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와, 여러분들 이거 GT5 시트 맞아요? 원래 GT5가 뒷좌석을 진짜 대충 만드는데 얘는 제대로 만들었어요. 이 푹신푹신한 느낌, 내부 구현을 진짜 똑같이 놨네요. 실제로도 차량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쪽에 익숙한 센터패시아, 앞쪽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식으로 원본 차량을 그타 감성으로 잘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지도에 단일 마크가 다 존재하네요. 이건 누가 봐도 패트리어트.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오케이. 여러분들, 차량 전고가 되게 높아요. 앞에 보시면 이런 벽도 넘을 수가 있어요. 출발, 그냥 넘어오죠. 다음에 시민차 보시면은, 그렇지, 이렇게 그냥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찰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밟고 넘어가죠. 그렇지, 이 차 타면은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어요. 보시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건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방탄 성능을 볼 건데요, 특별 카비소총 MK2로 유리창 쏴볼게요. 1,2,3,4,5,6,7,8,9,10,11,12,13,14,15,16,16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사. 와, 이 정도면 꽤나 많이 버티죠? 괜찮아요. 다음에는 호밍 레처를 발사 한 발.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이따가 방탄 개조가 될 거니까. 출발 스트 출발. 보시면 지금 몇 마리야 이거? 계기판 어딨죠? 어? 여러분들, 계기판이 지금 오른손에 가려져 있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총 들어봐. 아, 총 들면은 이제 속도가 보여요. 자, 총을 든 상태에서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출발! 이게 확실히 차가 빠르진 않아요. 근데 실제 허머 H1 같은 경우도 마력은 엄청나게 높은데 차가 무거워서 빠르진 않습니다. 이게 현실 고증이 잘 됐군요. 얘는 어차피 뭐 달린 차가 아니라 오프로드를 달린 차예요, 얘는. 어? 대략 3톤짜리 차량이 시민차를 박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시고, 하이, 반갑습니다. 나이스 샷! 아니,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오 마이 갓. 보시면은 충격 데미지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앞에 벽이 있죠?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완벽해. 여기 경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점프. 그렇지. 물론 이 차가 실제로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바위 있죠? 보통 차로는 못 올라가는데 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살살 살살. 그렇지. 자, 속도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트. 그렇지. 보시면은 바위도 넘어가요. 이렇게 마이스 샷. 타이어를 터트려서 차체를 낮춰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차가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보시면은 이것도 감성이 있어요. 뭔가 좀 마차 같은 느낌? 안돼. 와와. 근데 얘는 타이어가 없으니까 진짜 이미지가 너무 약해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옷이 날개라고 하죠.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날개예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못생겼네. 이번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오른쪽. 뭔가 선의 반경이 살짝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아니 왼쪽, 이쪽으로 출발. 그렇지, 잘 들어왔어요. 선의 반경이 확실히 크긴 한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애초에 뭐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쪽으로.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량 개조는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익히 내구도 풀어, 그 다음에 방탄 장갑 달아드릴게요. 유리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뭐야, 똑같은데? 16발? 앞에 연사. 어우, 버티긴 버티는데 똑같아요. 호밍 레처를 발사. 하나. 12?
12발 브레이크 프로. 다음에는 캥거루 버퍼. 보시면은 개성있는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크롬 그릴과 안개등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버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검은색 오프로드 달아드릴게요. 다음에는 뒷범퍼 볼게요. 좀더 와일드하게 검은색 오프로드 달아드리겠습니다. 엔진 프로.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냄비테꺼. 이번에 후드 볼게요. 와, 후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건드리지 않을게요. 경적은 트럭 경적. 그 다음에 이마니 테크 원격 조종 유닛 달아드리겠습니다.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는 상징 볼게요. 좀 더 와일드한 느낌이 나도록 찾아볼게요. 화이트 더블 스트라이프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러, 이것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네요. 검은색 볼트 미러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무기, 장착형 머신건 달아드릴게요. 근접진에도 달아드려야죠.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가솔린 그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2차 색상 같은 경우는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지붕, 이것이 바로 그타 감성이죠. 진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카고 루프렉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보시면 밑에 있는 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롬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게이트 건드리지 않을게요. 트랜스미션 프로. 그 다음에 트럭 적재함, 보시면 뒤쪽에다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꾸밀 수가 있어요. 검은색 글래디에이터 롤바 달아드릴게요.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녹색 타이어 연기. 샹머는 리무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일단은 머신건을 살펴볼게요. 아우, 라이트 꺼봐.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죠? 시민을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시민을 총으로 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들이박는 게 더 데미지가 셉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발사. 아이,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냥 들이박는 게 더 세요. 제가 경찰차를 한번 터뜨려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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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마세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임마. 가만있어. 그렇지. 파서 나이스 샷. 보시면은 비스터 아스트론, 카네스 카마초, 나이트 샤크, 발레벤터 볼로 에스티. 갑시다. 출발하트. 사륜구동 갑시다. 사륜구동. 와, 보시면은 카마초랑 나이트 샤크 진짜 빠르고요. 제가 꼴찌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량도 다 이기지 못했어. 아, 어차피 얘는 뭐 달린 차가 아니라 오프로드 차니까. 뭐였지? 나는? 뭐야, 내가 꼴찌 아닌데? 나이스 샷. 여러분들, 이번에는 앞에 있는 절벽을 넘어볼게요. 멤버는 뭐 비슷해요. 준비하시고 출발. 먼저 올라가세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올라가겠습니다. 나샥 성공. 자, 나이트 샤크 성공. 그 다음에 카마초. 카마초. 카마초 성. 제가 와볼게요. 제가. 준비하시고 출발. 아이야야야, 각도가 안 나오잖아. 다시 출발. 아, 잠시만요. 아야야야. 여러분들, 이쪽에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나름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 좀만 더 화이팅! 아, 넘어가야 돼! 안 돼! 출발 하트! 가자! 가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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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 너무 각도가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성공하길 바라면서.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니! 아, 여러분들, 제가 카마초랑 힘겨루기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카마초 밀어볼게요. 아, 힘은 제가 훨씬 더 센데, 오프로드 성능은 카마초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이트 샤크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나이트 샤크. 나이트 샤크. 와, 나이트 샤크는 이기지 못해요. 이번에는 강을 건너볼게요. 이쪽으로 출발. 나이스 굿. 제가 침수가 될 때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지금 차 안에 물이 완전히 들었거든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아, 여기서 침수. 이 상황에서 침수가 안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음에는 전투기의 몸통 박치기를 견뎌볼게요. 아이, 깜짝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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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 버텼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야, 야, 야! 안 돼! 사람 살려! 와! 와우! 오 마이 갓! 온다? 아이쿠! 그렇다면 이제 밀스펙 패트리오트에 대해서 조합적 개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감성이 있고 어디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